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컨텐츠를 하나 할 겁니다. 이름하여 이상형 월드컵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유튜브 컨텐츠 자기가 추천해 주겠다. 아, 뭐 이상형 월드컵을 하냐. 이걸 하면은 무조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오늘 할 이상형 월드컵 만화 속 유부녀 월드컵.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막탄지로 엄마 나오고 그럼 오우세. 이번 컨텐츠는 너 같은 놈들을 위한 컨텐츠일 수도 있겠다.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지? 보통 유부녀를 따질 때 잠시만요. 어지럽네. 자,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아따맘마 그리고 텅구리. 아, 일단 아따맘마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텅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만화에 나오는 클리셰 알죠? 가면 속 미남, 가면 속 미녀. 그거 이건 모르는 일이야. 텅구리의 자녀가 되는 저 탕구리를 보세요. 눈이 이뻐요. 오케이? 아, 나 이거 월드컵 하기 싫어요. 텅구리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필살기가 나오네요. 요거는 답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자두 엄마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봉미선 씨는 일단 사실상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레바 형이랑 동갑이야. 내 또래야, 내 또래. 내가 짱구 엄마 또래라니. 내가 짱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사실상 난 빠른 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동갑일 수도 있는 거야. 미선이를 고르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네, 다쿠긴 한데 이 전자에는 제가 아는 스트리머가 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지우 엄마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트리일러 가겠습니다. 왜냐? 이 자식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혼이가 훈발놈이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어디선가 잘못된 자식 교육을 시키고 있어. 이건 백타야. 토리엘은 간마망. 일단 이거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일단 어쨌든 사람이니까 지민 유튜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민 유튜브론 닮았다는 얘기를 봐야 돼. 딴 걸 다 떠나서 지민 유튜브론 엄마는 사실상 딱히 만화 내에서 뭘 하는 게 없어. 신바 엄마를 봐요. 끝까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방대한 그 아마존을 지배할 수 있는 여왕. 그래도 사람을 골라야지. 씨발 사자를 골라 어떻게. 이것도 뭐야 씨발. 이거는 뚱이 엄마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켄카의 경우 데이트를 하면은 자식과 셋이서 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밥 사주고 하는 것도 서로 번갈아 간다고 쳐도 내가 밥 쓸 때 두 명 걸 내야 돼. 불가사린데라고? 그거야! 불가사린 많이 안 먹어. 뚱이 엄마로 가겠습니다. 아난나 진짜 스트리머 평생 제일 스트리머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어. 이거는 당연히 에렌 엄마를 고를 건데 앞에다 고자를 왜 붙였어? 기동이 어머님은 피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저 나이에 머리숱이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지금 가발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빠는 이미 투블럭까지 쳤잖아요? 킴리저 갈심으로 기동이 어머니께서 좀 패드립이 될 수 있... 에르 엄마로 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씨발 또 돌아가셨어! 또! 또야! 유리 엄마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워 뭔가. 왜냐면은 뭔가 내가 잘못하면은 딸하고 같이 날 팰 것 같아.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아 귀찮은데 하면 갑자기 뚱! 막 이제 막 하면서 혜미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맛있는 줄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야 이거는 내용을 떠나서 저기 진구 어머니께서 안경 벗으면 미녀 캐릭터에 확실한 저걸 찍어주셨다. 진구도 안경만 벗으면 되는 거였어. 야 이거 진구 엄마야 딱 봐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니 씨발! 남의 집 게임판 놓는 자식을 얻느냐, 남의 딸한테 패드립 놓는 자식을 얻느냐, 요 싸움이겠구만. 야, 너희라면은 여기서 누구를 고를 생각이냐? 그치, 기영이 엄마지? 기영이 어머님, 근데 자식이 반삭 수준이 아니고 머리가 잘렸는데 괜찮나? 기영이 어머니 다시 아니겠지. 아! 이거는 약간의 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야, 근데 모처럼의 사람다운 전쟁인데 18호를 어떻게 이겨? 야, 이 친데레는, 야, 친데레의 시초야. 베지터와 더불어서 친데레의 시초를 겪은 게, 야, 야, 일단 저 자세 봐. 야, 이거 씨발 어떻게 이겨 이거를? 손 허리에 얼렸어. 끝났어. 이거는 리드하는 연상의 결정체야. 이 강력한 우승 후보야. 애 어떻게 넣냐고? 저기 신령한테 빌어야 돼. 이 맞은 XX 누구야? 야, 근데 외모를 떠나서 진네 가족은 행복해 보이지 않니? 그들 나름? 아니야? 지들이 엄마가 그래도 좀 참하시네. 참... 정말 참하시네.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거는 답은 정해졌어요. 철수 엄마는 그래도 자기 스케줄부터 자기 관리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제가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는 타입이라 이런 타입이 필요합니다. 맞으시도 머리 큰 거 먹고 머리 풀어도 씨. 어 씨. 야, 이거는 세계가 최강의 유부녀 중 한 명이라고. 아이, 야, 아이, 미란이가 왜 예쁜지 알아? 내가 어 잠자는 코골로가 될 수도 있어. 치크트름미. 이거 각이지. 미란이 어머니께서 유전자로 다 증명하셨어. 내가 뚱이 엄마를 골랐는데 스펀지브 엄마까지 고르면은 이거는 내가 해산물 파티를 열겠다는 거지. 그리고 담비 어머니 이뻐. 나이도 아마 잘 모르겠는데 나랑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걸로 알아. 안 해 씨발. 안 해! 안 해! 안 해! 씨발. 쟤는 자기 키우는 엄마도 잡아먹었던 애 아니야. 영심이 엄마가 일반적이지. 자, 야, 밸런스가 맞춰지네. 야, 지우 어머니를 봐라. 얼마나, 응? 문제는 오박사들을 조심해야 돼. 맨날 씨발 포켓몬 준다고 꼬드기는 저 오박사를 조심해야 돼. 오늘의 아내는, 아유,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이 비카츄 개패야 돼. 지우 어머니가 돼서 제가 오박사로부터 지우를, 지우 어머니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벌써부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얘네 결승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발, 씨발, 이거 아니지. 이게 세계가 최강의 싸움인데? 야, 변호사가 대수야? 18호는 마! 변호사보다 훨씬 못하는 거야, 아무나 못해. 자, 봐봐. 예를 들어줄게. 내가 길을 가고 있었어. 갑자기 머독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때렸어. 이 경우에 이자를 법적으로 혼내줄 것인가,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인가, 그거를 골라야 해. 하지만 내 아내가 머독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도 나는 보고 싶어. 그거 보면서 난 그거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릴 거야. 그것도 그렇군. 내가 일단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안경 캐릭터가 취향이 아니야. 결정적으로 난 머독을 힘으로 끌리겠다. 드디어 때가 왔군. 내가 지켜줄 것인가, 내가 지킴을 당할 것인가. 거인이 양쪽 세계에 동시에 등장한다고 공평하게 등장한다고 생각해. 그럼 18호지. 만화소 유부녀 월드컵의 우승은 18호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이고 인간적이고 멀쩡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랭킹 한번 볼까요? 랭킹 보기. 아, 역시 이게 거의 쇼미 나플라 루피 수준이었군요. 마지심 스님 10위권에 있네. 스펀지버 엄마 이제 엄청 패배했네. 뚱이 엄마에 비해서. 후니 엄마는 솔직히 후발놈 때문에 이 자식딸 대치탓이야. 이거 자식딸. 아, 오늘 이 개피곤한 이상의 월드컵을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러가지 의미로 졸려졌어요. 내가 왜 그랬지? 미션이 들어왔다. 애청님 중간 유부녀다. 미안하다.
내 인종인간님을 부려야겠다. 내 지장간 인종인간님을 부려야겠다. 미션 성공.